안녕하세요. 무비의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아파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구축이냐 신축이냐, 그 사이에 준신축도 있고 재건축 직전이라는 타이틀도 붙이고 다양하게 나누고 또 나누죠. 잘 따라오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그런데 요즘 아파트 전세값이 낙폭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값의 낙폭이 커지니 2023년 하반기에는 역전세난이 눈에 띄게 늘어날 것 같은 분위기죠. 그런데 신축 아파트보다 구축 아파트 전세값 낙폭이 더 커진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서울에서 구축 아파트가 역전세난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주시기 20년에서 30년 차 이상의 아파트들의 전세값 낙폭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어서죠. 전세계약 기간인 2년 전과 비교해도 하락폭이 두드러지게 높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도 서울 지역 역전세난 여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거죠. 뭐든지 선반영은 신축이 먼저 되었습니다. 아파트 가격의 어마어마한 상승도 신축 대단지 아파트들이 이끌었고 구축은 가격 변화가 늦었죠. 이번 아파트 가격 하락대에도 신축 대단지 아파트들이 먼저 떨어져서 구축 아파트는 영향이 없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했죠. 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구축 아파트들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떨어졌고 또 지금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세는 어떨까요? 2023년 6월 이달 들어서도 아파트 주간 단위 전세 가격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하락한 것을 비롯해 수도권과 지방 역시 하락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지역별로는 온도차가 뚜렷하죠. 5월 22일 기준으로 서울 권역별 전세 가격 변동률은 강남 3구가 속한 동남권을 제외하고는 서울 도심권과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모두 동반 하락했습니다. 도봉구와 동작구가 많이 하락했고 마포, 구로 등의 하락폭도 깊어졌죠. 특히 이들 지역에서도 구축 아파트의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신축 아파트는 선반영 되었으니까요. 도봉구의 현대1차 아파트 70제곱미터는 2023년 5월 지난달 2억 4천만 원에 신규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같은 달 동일 단지 갱신 계약의 경우 3억 8,100만 원에 계약해 신규와 갱신 계약의 전세 가격은 무려 1억 4,100만 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갱신 계약의 경우 통상적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기존 가격을 유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1억 원 이상 가격이 내려간 셈이죠. 2년 전인 지난 2021년 6월 전세 가격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 커집니다. 이 아파트의 2021년 6월 신규로 체결한 전세 가격은 3억 6천만 원입니다. 같은 해 4월에도 3억 원, 2억 4,500만 원에 각각 계약됐습니다. 2023년 올해 5월 신규 계약 금액은 2억 4천만 원으로 이보다 낮은 금액이죠. 도봉구의 금호 1차 54제곱미터도 역시 올해 4월과 5월에 2억 원에 계약됐지만 2년 전인 2021년 5월 3억 원과 비교하면 1억 원이나 떨어졌습니다. 동작구 역시 이 같은 상황은 마찬가지죠. 동작구 대림아파트 84제곱미터 34평형이 지난달과 이달 5억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죠. 하지만 2021년 5월과 6월에는 최고 7억 7천만 원의 전세 계약이 체결되었으니 이것에 비하면 2년 새 무려 2억 7천만 원 35%나 빠진 금액입니다. 도봉구와 동작구의 이들 아파트는 모두 1990년에 준공된 구축 아파트입니다. 마포와 구로 지역에서도 이 같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991년에 준공된 마포구 오성아파트 전용 79제곱미터가 올해 5월 3억 9,900만 원과 4억 8,500만 원에 거래됐지만 2년 전인 2021년 5월에는 최고 6억 원, 6월에는 5억 9천만 원까지 거래됐습니다. 1992년에 건축된 구로 현대아파트 전용 63제곱미터도 올해 5월 최고 3억 5천만 원에 거래됐죠. 다만 2년 전인 2021년 5월에는 최고가가 4억 1천만 원으로 더 높았습니다. 모든 아파트의 전세 가격은 현재 점진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구축 위주로 가격이 내리고 있는 거죠. 도봉은 쌍문동 현대1차, 방학동 대상타운현대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하락했고 동작은 대방동 대림, 대방신일의피트리가 500만원에서 2000만원 하향 조정됐습니다. 신도시는 판교,
평촌, 일산 등이 하락하고 경기 인천은 고양, 안성, 남양주 등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등 하반기 역전세난 심화 우려가 커졌죠. 정부가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를 푸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가계부채 증가 부담을 고려해 요건을 제한하거나 한시적인 완화가 예상되는 거죠. 즉, 집주인을 살리면서 세입자도 살리겠다지만 결국 투입되는 돈인 세금입니다. 지금 아파트의 매매가는 반등하고 오른다고 하는데 전세가는 떨어진다. 이 상황이 과연 맞는 걸까요? 아파트의 매매가를 받쳐주는 것이 바로 전세가격인데 말이죠.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서울의 강남 3구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빠르게 하락 중입니다. 그런데 매매가격이 앞으로 계속 상승한다 라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세가격 말고 다른 이유로 지금 매매가격의 상승을 이끄는 것 같은데 그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그것도 상당히 궁금한 시점입니다. 결국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을 국가에서 개입해서 구제해주려 합니다. 집주인들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명제하에서 나라에서 도와주는 거죠. 지금 집값은 나라에서 세금으로 받쳐주고 구매하고 들어올 사람은 없으니 전세가격만 계속 떨지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지지해주지 못할 경우 아마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노비와 함께하는 아파트 임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